민족 고대! 어이! 정의 선포! 어이! 세상을 움직이는 돌진 스모! 돌진! 네, 국내 최초 5년제 학석사 통합과정, 졸업 즉시 현대자동차 입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대한 모든 것 저희가 답해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24학번 홍정우입니다. 저는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24학번 송예준입니다. 5년제 학석사 통합 과정에 대학원 진학까지 걸리는데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복지로 또 현대자동차가 순차 간무직이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워라벨 쪽에서 안정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 학부에 많은 장학 혜택이 있어서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화학을 좋아해서 화학 쪽으로 진로를 가고 싶었는데 작년 수능이 끝나고 이 스마트 모빌리티에 차세대 에너지 트랙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계약학과라는 점에서 크게 매력을 느껴서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을 배웠는데요. 우리 학부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라면 전공 과목에 필요한 기초 과목들이 있는지를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수능 선택 과목으로 생지를 선택을 했어요. 물리화학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학생들은 정시 공부에만 매진하지 말고 물리원, 물리투, 화학원, 화학투 과목들을 내신 때 열심히 수강을 하시거나 혹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물리화학 기초특강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학사 3.5년, 석사 1.5년 후에 현대 자동차로 바로 즉시 입사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저희 학부는 다섯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부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고요. 5년 이후에 바로 졸업하고 현대자동차로 입사를 하게 되지만 20%의 학생들은 추가적인 박사 지원을 받으면서 박사까지 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에는 미래 모빌리티 트랙과 차세대 에너지 트랙이 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트랙은 수소, 배터리,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트랙은 로봇, 자율주행,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보안으로 나뉘게 됩니다. 차량 안에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 차량의 여러 부분을 제어하고 조작하는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면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보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트랙은 1학년이 끝나면 본인이 희망하는 트랙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성적을 통해서 지원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5년 동안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고요. 이와 별개로 학업 장려금이 월 30만 원씩 주어지고 입학 즉시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살 수 있도록 200만 원가량의 연구 장학금이 지원되게 됩니다. 저희가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국내 공장이나 연구소, TUEO 등을 견학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연구소들도 견학하기도 하고요. 스마트 모빌리티 세미나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이 수업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현대자동차에서 현업으로 종사하고 계시는 연구원분들이 오셔서 현대자동차의 가서의 미래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주시는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강의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그분들의 경험들이 담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시연어에 대해서 저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연어를 어떻게 해야 학점을 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학부 교수님인 김승식 교수님께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진행해 주셔서 이게 시연어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친구들끼리 시연어 스터디를 만들어서 스마트 모빌리티 스튜디오 과방에서 자체적으로 매주 스터디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연어나 파이썬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도 오셔서 충분히 친구들과 같이 재밌게 스터디하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저희끼리 줄여서 스모 혹은 스모빌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침 예준님이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국번대이신데 FM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눈을 띄워주시면 제가 FM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FM FM 어이 FM 어이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새해 박자 많이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아이 민족 고대! 아이 정의 선포! 아이 세상을 움직이는 돌진 스모! 돌진! 에서 2사학번 부학번 대표를 맡고 있는 내 이름은 송! 송! 예! 예! 준! 준! 네 송예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FM95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선포가 무엇이냐 하면은 현대자동차의 회장님이시죠. 성함이 정의선이시고 정의를 선포한다 라는 뜻으로 과에서 짓게 되었고요. 과 앞에 붙는 별명이라고 해야 하는 부분이 돌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돌진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이 끝나면 인적성 검사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면접에서 합격해야지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탈락했다고 바로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최대 두 번의 재시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 두 번의 재시험 기회에서 합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의 재시험 기회에서도 불합격을 하게 된다면 8학기가 끝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 낙하산 동아리는 또 다른 계약학과인 차세대 통신학과와 연합해서 만든 과 밴드 동아리인데요. 차세대 통신학과와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모두 계약학과다 보니까 무조건 취업 보장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낙하산이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과 소모임들도 존재하는데요. 공강 시간이 항상 생기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과방에 있는 선배들 친구들끼리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는 스모가 모농이라는 소모임이 있고요. 야구 직관을 보러 가는 모야모야라는 소모임도 있습니다. 스마트카 융합설계 경진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스마트카를 디자인을 해서 라인 트레이서를 설계를 해서 어디가 더 빠른 게 한 바퀴를 돕느냐를 경진하는 대회였는데 이 스마트카 융합설계 경진대회가 대략 총 3차례 있었기 때문에 고려대 마스코트 호이를 선거차에 태워가지고 귀엽게 만든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일종 보통을 땄는데 실기에서 4번을 떨어지게 됐어요. 이게 실기 4번이 도로에 나오냐. 넌 그냥 사고 낼 것 같으니까 도로에 나오지 말라고 계속 놀리는데요. 그렇고요. F1을 좋아하는 선배들도 꽤 계시고 저도 F1을 좋아하고 포뮬라 E라고 해서 전기차 대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매년 현대차가 출전을 한다라는 썰이 들릴 때마다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저희가 현대차 계약학과다 보니까 졸업을 하면 현대자동차로 입사를 하게 되는데 현대자동차의 경우 직원들에게 최대 30%까지 차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졸업을 하고 현대차에 가게 된다면 꼭 제네시스를 타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빵빵하고 또 고려대만의 선후배들과 또한 동기들과의 끈끈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공연전에서 나와 함께 뱃노래를 부를 자들 한번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고 저희 학과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편에 소개되었으면 하는 고려대학교 학과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추첨을 통해 고려대학교 굿즈를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고 안녕!